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졌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기사가 이 뉴델리에 나왔습니다. 졌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라는 얘기. 바로 이것을 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108석으로 저 180석 그거 당장 엎어버릴 수 있어요. 힘으로 엎어버릴 수 있으려면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나가는 길이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빨리 대오를 정비를 해서 각오를 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여당은 총선 패배 후유증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8일째 접어드는데도 당 수습방안이 거의 답보 상태 수준입니다. 야당은 이 여당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과반 의석을 앞세워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도대체가 당대표 연임이란 거 있어 본 적이 없는 민주당에 연임을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까지 찐명계들, 친명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야당을 깨부시지 못하면 나치스당이 됩니다. 나치스당을 깨부시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총선 후에는 이제 앞으로 가격 인상이라든가 물가들 또 국제정세도 급변되고 할 그런 것이 다 세계적으로 다 부담스러운 그런 압박사항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극좌파 이 민주당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단결 외에는 없는데 지금 단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말이죠. 간담회 처음 간담회를 하는데 초선 의원이 절반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싸가지들이 없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 185석, 190석을 두드려 부수겠습니까? 이준석이 같은 애는 어떻게 뒷짐지다가 다 국회의원 됐다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큰소리치고 이 방송 저 방송 나가면서 우리 정부를 까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마치 3석짜리입니까? 그게 무슨 뭐 큰 정당이냐 까불고 또 김종인은 거기다 바람 넣습니다. 뭘 넣냐. 별의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말이죠. 웃기는 작자들이에요 이게 정말. 이러면서 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안 차린다면 되겠습니까? 지역구 한 석짜리가 큰 소리를 치고 말이죠. 그것도 될 거 됐습니까? 겨우겨우 됐지. 신이 나서 좌파 방송들은 그를 불러내가지고 그냥 정부 까대기 하는 걸 흥미롭게 쳐다보는 겁니다. 좀 국민의힘도 대응팀 또 부셔버리는 격파팀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딱 타겟하면은 그냥 잠시로 날려버리는 이런 격파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강해져야죠. 민주당은 지금 혼란을 틈타가지고 과반의석 앞세워서 독재를 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격려를 하나 한다면 졌지만은 비교적 참패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여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당이라는 사실이 뭡니까? 집권 여당, 힘 있는 당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힘을 가진 당, 단결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뭡니까?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되어서 이 난관을 격파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 여당이요. 힘이 합치면요. 막강합니다. 뭐 100석 아니라 200석 아니라 1000석을 가져도 다 두드려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기죽지 말고 딱 단결해서 이제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통해 가지고 야권은 또다시 의회 독재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빠르게 당을 정비해서 집권 여당으로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지금
빨리 수렴을 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특히 초선들 시건방지지 말고 이제 주춧돌을 쌓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간담회에서 말이죠. 절반이 간담회 안 나왔다니 돌아댕기면서 말이야 자기 개인적인 점심을 먹으러 다니는지 오찬 간담회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았단 이런 보도를 보고 정말 한심한 초선들이구나. 한심한 초선들이다. 국민들 국회의원들 안 무서워해요. 당신네들이 무슨 특권이 180개가 있지만 국민들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당신네들이 일을 잘해야 훌륭하게 존경을 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하지 일 안 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는 것이라고 특권이나 누리는 것이라고 엔조이하게 되면요 국민들 눈에는 그게 아주 핏발이 서게 돼 있습니다. 초선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저번에 폐기된 거부권으로 폐기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그 직회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의석수를 앞세 의회 독재! 독재에 나선 저자들을 물리칠 각오를 하고 두드려 팰 각오를 해야지. 그러려면 단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단결을 하지 못하고 또 중구난방 이 소리 저 소리 지 잘났다. 아, 잘났다. 잘나지도 못한 자들이 잘났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국민들은 웃고 있다고. 마지막 개헌 저지선까지 국민들이 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국민들이 외면을 하게 되면 그날부로 당신네들은 끝이야.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말이지. 양곡관리법안만 지금 직회부한 그것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 저번에도 재포기를 위해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또 재발의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무기명 투표로 일사천리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또 거기다가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모델, 아르헨티나 모델, 민생회복지원기라는 이재명이가 공약을 했던 것을 현금성 복지를 똥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이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에 지금 절에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 3년 남았으니까 당신은 그 안에 재판받아야 돼. 어떤 형태로든 당신은 사법 처리돼야 돼. 두고 보라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물리쳐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적 함의가 함성이 있다고. 그 함성이 뭐냐?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 범죄 혐의자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저 흔드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국민적 함의가 있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 둘이 다 범죄 혐의자들 아니냐 이거야. 응?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 두 자들이 둘이가 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이거야. 그럼 열심히 단결을 해서 딱 완전히 108석이 단결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내기 시작하면 여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힘 있는 집권 여당이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국회의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보수의 본령을 세우겠다라는 각오로 뛰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 국회의원 4년이 보장됐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첫 간담회 절반이 결석을 했다니 초선 의원들이 무슨 이런 초선들이 있습니까? 되고 나니까 이제 당이 별 볼 일 없다 이건가? 당은 결속돼야 되고 당이 결속돼야만 국회의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